안녕하세요. 니나 주방입니다. 오늘은 제철인 아삭고추로 간단하면서 맛있는 오이고추 김치를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 먼저 고춧가루가 부를 수 있도록 양념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반찬 하기 때문에 양념을 좀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3스푼, 간은 고춧가루 2스푼, 배즙 3스푼. 배즙이 없으시면 배주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새우젓갈 2스푼, 마늘 2스푼, 생강 반스푼만 사용하겠습니다. 설탕 반스푼, 통깨 2스푼. 먼저 고춧가루가 붉게 먼저 양념을 해서 섞어 놓습니다. 오징어 진미가 들어가는데 이를 맛술을 조금 넣어서 촉촉하게 해지게끔 3스푼 정도 진미에다 뿌려뒀습니다. 먼저 고추를 갈라 놓겠습니다. 큰 칼로 하는 것보다 작은 가도로 하는 게 편리합니다. 부추는 너무 짧아도 그렇고 고추 속에 들어가기 편리하게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물을 조금 넣어서 촉촉하게 만듭니다. 무가 들어가면 촉촉하니 일주일 두고 먹는데 국물이 자작하게 나오면서 맛있습니다. 부추 크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근도 조금 넣어 주겠습니다. 당근도 무와 같이 크기를 같이 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미채는 맛술에 부어 놨다가 약간 촉촉할 때 썰면 편리합니다. 진미도 무 크기에 맞춰서 썰겠습니다. 진미가 들어가면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개어놓은 양념에 골고루 다 넣어서 섞어 보겠습니다. 양념을 섞어 주세요. 그리고 고추는 아삭아삭한 맛이 있으라고 절이지를 않았습니다. 양념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속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추씨도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추씨랑 같이 드시면 비타민C가 많아서 좋습니다. 고추를 넣을 때 이렇게 벌려도, 벌려서 조금 찢어져도 괜찮습니다. 양념만 잘 들어가면 됩니다. 진미가 들어가고 해서 일주일만 될 수 있으면 두고 드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오이 고추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김치라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맛있게 해서 드셔보셔요. 간단하죠?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